이달 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4.3 망언이 있었죠.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공식 사과나 처벌 등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회와 4.3단체는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망언을 시작으로 현수막을 통한 보수정당의 역사 왜곡,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집회 소등은 또다시 유족과 도민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4.3 해결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75주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지도부도 대거 불참했습니다. 4.3을 격낮은 기념일이라고 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또 훼손했습니다. 유족들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과 방문 자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면 항상 이렇게 사상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돌출되고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삼에 대한 오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또는 이런 것에 나는 거기 잘못 갔다 왔다라든가 부정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3 유족회를 비롯한 70여 단체는 오늘까지 두 최고위원의 공식 사과와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과하지 않고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과는 진정성 없는 정치 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유족들의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다 못한 유족들은 법적 대응을 비롯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체교원을 탈퇴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안 하면은 제가 유족회 전직 회장으로서 지방법원에 우리 제주지방법원에 고발할 거예요. 4.3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유족들의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